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것이, 내가 남의 말을 하게 될 때 판단하려고 하지 아니하여도 내게는 남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한 사실이 없고, 만약에 남을 판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이 판단할 뿐이지 너희들은 남이 뭐라든 말든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라.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 그런 얘기요.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섬짓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남을 비판하냐?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남을 비판한 그것이 네가 비판받을 짓이래. 여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옳은 말이든 좋은 말이든 속이 상해서든 안 상해서든 그냥 걱정해서든 걱정 안 해서든 여러분이 하는 말 중에 주님의 진실이 통하는 말은 아마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진실이 통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가 흘린 피.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해 죽을지언정 너만은 정말로 그런 죄를 안 줬으면 좋겠다. 그 정신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동이고 다뤄. 왜 생각을 동이고 다냐? 헛된 생각하면 헛된 말이 나와. 근데 이 언행심사의 절대적 명령자가 생각인데, 만약에 생각이
판단하고자 하면 판단하고 헐뜯고자 하면 헐뜯거든요. 예. 또 하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이제 잘못을 워낙 해놓고 남들이 그렇게 해서 남에게 피해를 왜 끼치냐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로 나도 하고 보니까 내가 한 짓이 많은 사람의 눈을 끼쳤고 아니 당신의 눈을 끼쳤고 내가 죄송하게 됐다고 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면 누가 대받아서 말할 사람이 있겠어? 또 뭐라고 그러냐? 그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이러고 또 되들어. 이 사람은 전번에 잘못한 것, 제 잘못을 합리화시키려는 모든 수작 계속 죄를 쌓아놓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거나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어.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못 쓰고 귀신 앞에 섰네. 응? 내가 주님 앞에 못 쓰고 이 마왕 루시퍼 앞에 섰네. 여기 왜 내가 섰는 거야? 너는 내 종이었어.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너는 내 종이었어. 그리고 너 잘못을 지적했어도 너는 회개는커녕 더 덤비고 더 소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 재짓게 했어. 그거 내가 했다. 아니 마귀 귀신이 했다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우리 연세주왕께서 성도들은 폐일은 하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해야 돼.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없어. 뭐 지금 우리 여기서 뭐 찬양하고 노래하고 손 들고 통통 기도하고 별짓 다 해도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없어. 어느 때인가 마귀는 그를 지배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야. 그 지배하는 순간부터 지가 하는 일을 합리화시켜. 잘못하는 일을 합리화시켜. 자, 이 마귀는 합리화의 원수요. 얼른 우리가 보자. 야 하와야 왜? 너 선악과 왜 안 먹냐? 먹으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오셨어. 아니야. 아니야.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이면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과를 알게 된다. 너 한번 봐라. 저 신구 아빠 그게 생겼나 안 생겼나 진짜 보니까 그렇게 믿어줘. 그래서 우리는 잘못할 때도 잘못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기 때문에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는 것을 많이 아시는 성령의 분별력이 내 안에 언제든지 한시도 밤낮 같이 계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오잖아. 자,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아담아, 너 먹지 말라는 실과 왜 먹었어?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또 합리화시켜.
아니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지. 응? 이런 못난 놈의 남자 세상에 자기 마누라에게 뒤집어 씌워서 마누라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 도대체. 절대 이런 놈한테는 우리 여자들 시집가지 마라. 또 야 하와야 너는 왜 먹었니? 저 뱀이 먹어라겠어요. 아니 왜 잘못했다를 도대수를 못하나? 우리 인간의 최고의 약점이 잘못했습니다를 못하는 거야. 요게 약점이야. 근데 누가 못하게 하느냐? 회개하면 죄에서 벗어나니까 귀신 역사가 그런다.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회개 잘못했습니다 밖에 없다. 응? 근데 이제 잘못했습니다를 못하는 거야. 응? 무슨 놈의 이 육체가 가시꺼 버티고 있어봤자 전부 다 100년 안에 사라지는데 그날의 육체가 살았던 날의 행위의 심판을 받고 주님 앞에 설 텐데 판단 한번 해보라니까. 얼마나 의지지 않은 행동인가. 근데 마귀 사단 귀신은 항상 그런 의지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아마 하나님도 나 같으면 그럴 것이라고. 하나님까지 뒤집어 씌워가면 더 그런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좀 많아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참으로 지독할 만큼이나 갈라놓고 사는가. 그리고 한 목임에도 주님이 그랬잖아. 나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읽어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응? 이제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문제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근데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 회개할 기회가 놓치잖아. 응? 그럼 그 기회 놓친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나를 영혼이 보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머니 돈 지키는 것보다 눈을 부릅뜨고 생각을 부릅뜨고 지킬 것이 죄가 내게 찾아들어오지 못하다. 모든 환경, 현실, 상황, 조건, 체면, 자아, 그리고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죄는 나와 영원히 결별이야. 왜? 죄가 묻은 놈은 지옥 갈 놈이고 예수 피가 묻은 놈은 천국 갈 놈이니까 우리 예수 피 묻은 사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남을 판단하고 시비하고 낱말하고 헐뜯고 하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알아. 네가 모르냐? 다 안다. 알면서도 왜 그런 짓을 할까? 알면서도. 알면서도 못 이기는 죄들이 많아. 알면서 못 이기는 게 스마트폰이야. 알면서 못 이기는 게 텔레비전이야.
알면서 못 이기는 거 인터넷. 알면서 못 이기는 거 이거 음란. 응? 알면서 못 이기는 거 정욕. 이런 것들은 알면서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 말 기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 알면서 못 이기는 것들이 얼마나 죄가 많으냐 그 말이야. 네. 오늘 아침에 이상해. 응? 그냥 몸이 이렇게 깔아지더니 일어나야 되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듣네. 도대체 어디 때문에 그런 거야? 찬물이라도 한 바퀴 쏘가 얼굴에다 보여야 될 일이야. 뭘 일이야 이게 도대체. 그래. 뭐 지금까지 거 뭐 그러다 말겠지 뭐. 그러다 말겠지 뭐. 응? 그죠? 없는 것으로 치고 바라버리자. 근데 발이 이렇게 이제 걸어가려면 이렇게 돼요. 술은 안 먹었는데 안 먹으니까 그렇게 돼요. 왜 그런가 보니까 내 몸에 다시 말해서 협동운동의 기능이 딱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럴 때를 40대부터 몇 번 겪어봤거든. 몸이 막 에너지가 다 풀로 빠져나갈 그럴 때. 그럴 때. 그런데 아까운 것이 뭐냐. 주님이 그냥 내 영혼을 불러갔으면 더 이상 눈 뜨고 볼 게 없는데 참 나는 그런 기회가 안 되나. 어? 그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이렇게 죽는 것도 뭐 자신 있게 보잖아. 죽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저녁에 설교할 수 있는 기력은 또 주시면서. 근데 아무런 걱정이 안 되는 게 뭐냐. 항상 기도할 때 그랬잖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할 때, 거룩할 때, 의로울 때, 신령할 때 그냥 나를 설교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언제든지 주님과 관계가 있을 때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내가 볼 때 15년 목회는 더 할 것 같아. 15년 여간에서도 안 불러갈 것 같아. 아니 오늘 같은 날도 안 불러갔는데 뭘 그렇잖아. 아니 멕시코 같은 날도 안 불러갔잖아. 그렇잖아. 응?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응? 항상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죄에 대하여 쉽게 유동하고 죄에 대하여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며 죄에 대해 쉽게 보겠는가? 아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영혼이 죽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사를 걸고 도전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도 자신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한번 잘 봐. 히브리서에 뼈저린 얘기가 나오죠. 12장에 가서 어떻게다가 에서가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부여하는 축복을 빼앗기고 무슨 죄냐? 하찮은 식물 한 그릇에 어마어마한 장자의 집분을 팔아먹었다는 게 죄예요. 하찮은 식물 한 그릇.
다시 말해서 이 장자라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이 정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물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가 큰놈이라고 말했지만 거기 죄목을 그렇게 말해서 한번 읽어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하찮은 일 때문에 내 영혼 지옥분일 수는 없지. 하찮은 유익 때문에 천국을 버릴 수는 없지. 하찮은 유익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배신할 수는 없지. 이게 그런 얘기야. 이게 그런 얘기. 응? 하찮은 것 때문에. 망령된 행실이래. 망령된 행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 따라서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오늘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헛것이며 계속 망령된 일만 하고 있는 것. 망령이라는 게 뭐냐? 우리말로 말하면 귀신 들려 귀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일반 사람의 생각과 달리 천국 갈 사람과 신앙 같은 것과 달리 죽을 줄만 하고 지옥 가더라 그 말이야. 죽을 줄만 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에서는 그리 생각하지 않았어. 어? 야, 배고프다. 아우야 모르냐? 봄은 몰라? 봄은 몰라? 아니, 너는 팥죽을 대낮에 쓰냐? 나 팥죽 먹으려고 써, 먹으려고 써. 야, 나 한 그릇 줄래? 형은 나에게 공짜로 뭘 준 적 있어? 응? 내가 왜 형에게 팥죽을 공짜로 줘? 그럼 뭘 줘야 되겠니, 너에게? 하나, 팥죽 먹을 수 있는 길이 있어. 뭐냐? 형, 장자 직분 있지? 장자. 그거 나한테. 팥죽 한 그릇 줄 때 넘겨줄 거야? 야, 그거냐? 그거냐? 그 정도면 내가 팥죽 한 솥이라도 줄 수 있는데. 야, 그것이라면, 그것이라면 가질 거면 이리 내놔. 그래도 장자 가져. 이 장난처럼 말을 했어. 장난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도 장난이 아니야. 절대 빼앗기지 아니어야 해. 절대적 주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데 그 피로 속죄하신 거룩함이요. 거룩하다는 증거로 피를 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리고 절대 빼앗기만 안 돼. 절대. 신앙생활을 장난처럼 하면 되겠어. 이게 망령되다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에 망령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망령된 일이. 그리 배고프니까. 막 사냥해서 한번 산으로 들러가도 생각해봐. 지나가는 짐승에게 막 창을 막 던질 때 짐승이 뛰는 거리와 향이 나가는 거리를 정확하게 맞을 때 탁 들으면 그걸 잡아서 피를 질질 흐르는 짐승을 막 잡아서 몇 마리고 막 어깨에 메고 등어리 메고 이러고 집으로 돌아올 때 배고프지 않게 해서 산판 들판을 뛰었으니 그때 항상 우리 교인들은 배고플 때 생각을 깊이 해라. 오늘 3일 예배인데 저녁 먹고 가야냐 그냥 가야냐. 저녁 먹으면 늦고 그냥 가면 늦지 않고 먹는 것에 지지 마라. 먹는 것에. 먹는 것에 지는 사람 좀 많아. 그렇게도.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지. 예배를 밥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무슨 하나님이 거룩한 상대가 되겠나 생각해봐. 예배는 예수가 흘린 피에 대한 찬양이요. 네.
영광이요, 감사요,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고백이요, 나의 드림인데. 아니 밥 한 그릇 먹겠다고 예배다 늦어버리면 그보다 뭐 참 뭐 애소하고 다를 바 뭐 있냐? 오늘 밥 먹고 다 저 예배 늦은 사람 손들어 봐. 21세기 애소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21세기 애소. 웃으면 안 돼, 진짜 이거. 웃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은 누가 말하게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부활의 천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듯이 밥 한 그릇 먹겠다고 3일 예배 늦고 금일 차례 늦고 밥 한 그릇 먹겠다고 주일 예배 늦고 이런 것은 육신이 상전이라 그래요. 육신이 상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상전될 때는 못 드렸죠. 각을 뜬 재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죽어 있는 재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죽었어. 그 무슨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모르고 나빴나 나빠네. 그 신앙생활이 되겠는가? 안 되지. 또 읽어봐 그 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대. 이게 무슨 말이겠어? 한 번 뺏기면 끝이야.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놔두느냐? 잘 들어. 여러분이 화인 맞으면 끝이야. 성령 거역하면 끝이야. 해방하면 끝이야.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별짓 다 해도 기회가 없어.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신앙생활을 밖에 나가면 애소처럼 세속적으로 하잖아. 애소처럼 그렇게 하잖아. 나 직장에서 술 요구 많이 받아봤어. 하, 용가냥. 쫄병 때느냐. 야, 너 이리 와. 인마, 야, 술 한 잔 따로. 죄송합니다. 저는 술 따는 시녀가 아닙니다. 이 자식이. 상급자가 말하면 듣지. 예. 상급자 말도 들을 말이 있고 안 들을 말이 있지. 술 따르라는 말은 못 들었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따르냐? 하나님이 술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술 따랐습니까? 아, 예수님도 뭐, 보니까 뭐, 저 만찬 할 때 다 술 먹었다고. 네가 볼 때는 술이야, 그게? 바로 네가가 나와버리지. 네가 볼 때는 술이냐? 예수님을 술 취한 자로 취급하지 마. 취급하지 마. 그는 반드시 이것은 자기 피라고 말했어. 이것은 자기 양식이라고 말했어. 찢어지는 주님의 이 십자가에 살이 흘리는 피를 하나의 막걸리나 소주 취급하지 마라 그 말이야.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응? 하지 마라. 그럼 너 왜 오고 왔느냐? 오락에서 왔다고. 응? 그러다 해도 갈라고 온다고. 응?
나 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줄병놈이 말이요. 제 맘대로 간다고 한다. 예, 일과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 가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해. 우린 어딜 가든지 내 영원한 영적인 문제를 하찮은 현실에 팔아먹지 말라. 하찮은 현실에. 싸구려가 되지 말래. 알아들었으면 아멘해. 싸구려가 되지 말라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세상의 최면자, 이거 전부 다 장자의 명분, 야곱에게 팔아먹는 자와 똑같이, 그것 때문에 내 영혼 귀신에게 끌려 누시파 앞에 끌어놓을 수는 없지. 아멘에.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잖아. 모르면 어떡해, 하나님이 다 안다니까. 그래놓고 판단한다고, 오르네, 그러네, 뭐시 어쩌네, 저쩌네 말이야.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그러고 그날 퇴근하고 가버렸으니, 그 이튿날 아침에 얼마나 많은 송토가 많았거든. 그러던 허던 말던 열심히 일이요. 엠마 뭐라고 대답 좀 해, 엠마. 대답할 말 없습니다. 대답할 시간에 일하겠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상대가 안 돼야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야 천국 갈 지옥 갈 냄이 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완전히 죄와 분리돼서 천국 갈 사람 다 되기를 제발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게 주님의 요구. 그게. 근데 응? 같이 판단합니다. 야, 나도 교회 집사야. 응? 야, 그 술 한잔 먹는 거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래. 너는 술 한잔 먹는 것까지 거 별거 다 아니로 보지만 내 믿음은 술 한잔 먹을 것이냐, 오늘 네 모가지가 끊어질 것이냐 하고 물으면 내가 모가지가 딱 끊어 죽어버려도 술은 용납 안 해.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냐. 두 번 다시 나에게 그런데 가자고니 권하지 하지 말라 그 말이요. 분명하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어정쩡하다 망하잖아. 어정쩡하다. 에서처럼 신령하고 영원한 천국, 내 영혼의 영생을 정말로 망령띠 뺏기지 말라 그 말이오. 악에게 죄에게 주님을 부인하며 뺏기지 말라 이 말이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런 거 조차를 하고 모르지. 그런 거 조차를. 난 여러분에게 걱정스러운 것은 항상 스마트폰, 이건 성경의 스마트폰. 두 번째, 이성적인 음란과 음욕과 음행. 요거 항상 걱정스러워요. 이거는 몸 밖에 있는 죄가 아니래요. 내 몸 안에 있는 죄래요. 내 몸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능력은 내 몸 안에 성령님이 쑥 들어와서 그런 죄의 생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생각으로 장악해 버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생산되고 나도 모르게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악들 아무도 모르잖아. 나만 알잖아. 몸 안에 들어있는 죄 나만 알지 않냐 이 말이오. 나만 알아. 근데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런 죄가 발생이 안 되지. 근데 성령이 계신데도 무시하고 만약에 발생시킨다면 너는 성령과 엄청난 출업으로 일으키면 너 아마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근데 그런 사건임을 아냐?
그 하찮은 그것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팔고 그저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아서려고 몸부림쳐도 기회가 없듯이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기색이 모이거든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야. 기도하라.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응? 응? 다른 방법이 없지. 없어져 버려야 되니까.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다른 방법이 없잖냐. 없어져 버려야 되니까. 응? 자,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 왜 그러느냐? 때가 되면 뭐 정리하면 되지.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 여기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내비두니까 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해서 인자하심도 용납하심도 길이 참으심도 이 풍성한 이 하나님의 너를 향한 사랑을 멸시하냐? 당장이 저주에서 죄 아래서 죽여버리지 않고 놔두는 것은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멸시하냐 그 말이에요. 진죄 또 짓고 진죄 또 짓고 진죄 또 짓고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는 도무지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죄가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이 하라는 짓을 안 하는 것이 죄인데 여기 죄에 대해서 내가 관용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인내심이 많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마음 요것 하나 가지고 기다리는데 이러니까 네가 나를 멸시하냐? 언제까지 멸시하다가 언제까지 언제 가서 끝날 것인가 판단 한번 해봐. 진짜 무서운 일이지. 우리 연세중학교 성도들은 나는 그래.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만은 죄와 분리되었어. 이 썩어빠진 세상에 생각해봐. 팥죽 한 그릇 같은 식물 같은 이것들에게 내 신령한 영적 생활을 팔아먹고 그것 얻자고 정말로 주님과 나와 결별하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이고 이건 정신 나간 미친 망령된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하는 사람이 바라볼 때 저건 완전히 망하고 지울 깔질만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짓이다 이 말이오.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냐 이 말이오. 근데 사람들은 별로 안 두려운가 봐. 별로. 그게 하던 짓도 하고 그러지요. 하던 짓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이래서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알아서 보래요. 근데 내가 여러분이 만나자고 하는 일에 대해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만나보면 자꾸 한 시집 올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려고 들으면 아니 하실 말씀만 하세요. 하실 말씀만. 근데 할 말도 없어. 자기 하소연하고 끝내야. 그러고 끝내야. 그러니까
목사가 이 많은 성도를 위해서 일할 시간에 자기 하소연을 4시간, 5시간 들어준다는 것은 교회적으로 유익이요, 손해요? 그러면 안 되지, 진짜.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편지도 간단하게 쓰실 분은 한 줄 아니면 두 줄과 그 원인 문제만 딱 요점만 쓰라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20페이지, 30페이지 써가지고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 지나치게 말하면 무지요. 또 하나는 자기는 굉장한 문제인데 목사는 해결해 줄 길이 없어. 왜? 자기 하소연이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말 자체가 없다니까?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지금 여러분의 목사는 내가 1대1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목사가 놀러 다니냐? 뭐 먹으러 다니냐? 여행 다니냐? 뭔 회의하러 다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주 준비하고 내가 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 근데 그것이 만에 하나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이만한 사람이 설교 듣는데 영역이 있는 소리를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렇게 하나 해도 목사님이 다 그냥 수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러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나 내 속에서 성도가 무슨 사정을 떴는지 모르니까 담임 목사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 말이오. 근데 읽어보면 심각한 문제는 하나도 없고 자기 하소연뿐이라 이 말이오. 그런 하소연은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하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저는 뭐 이 정도로 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참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해서, 응? 지금 너를 회개하게 하려고 하면 왜 네가 모르느냐 그 말이야. 알지 못해서 인자하심도 용납하심도 길이 참으심도 그 풍성함을 멸시해버렸다. 그리고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는 쌓고 있는구나. 충격이지. 하루하루에 진노를 쌓지 말고 행복을 쌓아라 그 말이야.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내 찬란한 영광의 집을 만들어라 이 말이오. 진노를 쌓지 말라 이 말이오. 근데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지금 진노를 쌓고 있구나라는 걸 아느냐? 몰라.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상담해보면 자기 고집만 바락바락 부립니다. 내가 들어봐도 그거는 성도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 부분은 잘못했으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잘했으면 그렇게 나와. 그게 왜 잘못한 것이냐. 잘못 자체를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성하고 깨어나겠는가. 그럼 결국은 자기 죽음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요. 에서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잘못되었다고는 아이쿠 무릎을 꿇어라 이 말이오. 왜? 진노를 회개로 파괴시켜버리라 이 말이오. 근데 계속 진노를 쌓잖아. 응? 진노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성적인 타락. 참, 창피스러운 얘기 같은데, 마녀는 것이니까.
목사님이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알아. 그런데 한번 저놈의 귀신이 들어가면, 저놈의 귀신이 들어가면 절제를 절대 할 수 없도록 만들어. 한번 귀신의 역사를 이기면 한 번 이기는 거로 끝나느냐? 그놈은 기어이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려고 작정하는 놈이니까 끝까지 이겨야 된다. 여기서 지면 미안해. 응? 그거 에서가 팥죽한 그릇 먹겠다고 장자의 집을 내빈 것처럼 그게 좋아 지옥 가면 되겠냐? 안 되지. 알아들었어? 정말로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안 되는 걸 모르잖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자기 말 진노를 쌓잖아. 쌓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루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을, 귀신이 들어와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장난 못하게 하라 이 말이야. 그 장난이 너를 죄짓게 만들어 지옥 보내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바로 정리하죠. 근데 우리 교인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끔 전화해서 너 그거 완전히 정리했니? 지금도 진행 중이냐? 하고 물어. 목사님 진행 중이에요. 왜? 끊을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 못 끊지. 제 힘으로 못 끊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회개하면 제일 기분 나쁜 놈이 그렇게 만든 귀신이요. 그 죄를 회개해서 죄가 떠나면 귀신도 같이 떠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리했니? 예, 목사님 정리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정리했어? 계속 기도하니까요 그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할래?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죠. 벌써 기도해서 정리하는 걸 그 사람은 알았다 이 말. 응? 이게 별거 아닌 줄 알고. 응?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린 거야. 응? 노아의 홍수 때가 모조리 수장당해서 물로 죽여버린 사건이요. 이 성적 사건은 말하다뇨. 저 죄는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거. 몸 안에 있다는 거. 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말라 그 말이야.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면 계속 그런 짓을 밥 먹도록 한다 이 말이야. 응? 딱 하잖아. 응?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무섭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구하는 자 주여 나에게 주의 영광이 있게 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존귀 영광이 있게 하소서, 썩을 찌다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는 영생으로 주시고. 알아들었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응? 봐. 아니 장자의 직분은 뺏겼을지라도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그 죄라도 좀 사함받아야 될 거 아니오, 에서가. 근데 죄 사함받을 기회도, 응?
장자의 직분은 뺏겼을지라도 그 죄라도 사함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오. 우리 잘 들어, 잘 들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잘 들을 것은 지금 하나님이 풍성하게 자비하시게 온유하시게 사랑으로 참으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요? 아들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 예수님이 죽은 피 앞에 회개하고 피의 공로로 속죄 안 받고 전부 다 영광을 구하고 전기를 구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이오. 이게 주님의 소망이요. 이 소망 알아들어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요. 오늘 들었지? 응? 잘 들어. 자, 저녁왕국은 먹겠다고 3일 예배 드죠? 아니, 팥죽왕국은 먹겠다고 장자의 직분 내비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금요일 차례도 듣고 3일 예배도 듣는지 모르는데 듣는 원인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장자의 명분을 뺏기지 말라 이 말이오. 뺏기고 통곡하고 울어도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절망이라 이 말입니다. 잘 들어. 알아들었으면 아멘해. 오늘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대로 헛듣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다 이것 때문에 판단받는다면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면 나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잘못된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며 내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당하다가 나요 하나님의 인대하신 면시한다가 나요 주님 내가 오늘은 당신은 이제는 당신은 육체의 저녁에 아버지 세상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 스스로 말하는 게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 내가 정말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와야 되는가. 아버지 세상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당당하지 못했다는 아버지 육신의 저용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만연되어 살았던다. 주님 내가 그렇게 무기한 채 살았던 그렇게 내가 모르고 지었던 나의 모든 죄악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그대로 되는 것이냐 이것이 만연되고 나것이 어떻게 되는지 선우를 모른 채 저우를 모른 채 만연하게 살았던다. 이제는 내가 그 말씀도 어렵게 들었으니 모르고 지은 데 알고 지은 데 남을 판단하며 이 판단받는 것이 되는데 그 판단하는 죄악을 내가 지었는데 이대역도 몰라 주님 앞에 범하는 행동으로 심판받을 행동으로 살았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죄라고 하고 남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지금 회개할 때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화시켜서 죄를 피하려 하고 합리화시키며 내 일을 주장하지만 아무리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의 죄악을 주님 깨닫게 하셨으니 모르고 지은데 모르고 교만한 나의 모습 하나님을 초월한 내가 받을 복의 자리에 이제는 내가 죄를 깨달았으니 하루하는 진노를 쌓는 멸망의 이상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정죄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속죄한 받은 인생 그 영원한 때에 주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영광의 집 천국을 기대하는
내 죄를 찾지 않다고, 내 죄를 가려보려고, 내가 죄인이라고 아무리 멸망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말씀이 죄악이며 죄악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속과 겉을 다 비추어 보아 죄를 찾아내게 할 주에 놓치면 자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바치게 어머니 자기의 자신의 죄를 잃어버려 주님 앞에 만족된 행실 받아 다시는 주님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했던 자원같이 나를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여 회개할 주에 전성으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기업을 얻을 주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소홀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를 발견하여 그 죄와 분리된 거룩한 세상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교회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 질서 안에 벗어난 나의 모습을 찾아 날마다 회개 날마다 죄와 싸워 힐링까지 싸워 그랬던 내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짓는 게 내 몸으로 지은 죄 이 저녁과 이 모든 도생과 이 모든 가늠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을 들어보시고 감찰하시며 내 안의 저녁과 내 안의 육체의 소욕과 내 안의 세상의 생각을 바라보며 회개하십니다. 무죄했던 나 죄인지 몰랐던 나 내가 생각은 했지만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는 안전하고 착각했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내 속과 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여 죄를 이기고 날마다 세상과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내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기회 내게 주어진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 이 기회를 세상의 더러운 구가 바꿔버리는 망령된 행실 내가 진짜 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한 내가 죄가 아니라 나를 거룩하다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더 나아가 남을 판단하며 수많은 사람을 실족했던 나 주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의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나는 이러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는 이러한 직분을 다하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내가 할 거 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이 교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나 죄인인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죄인인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은혜로 나를 깨끗게 거룩히 하실 우리 주님 내가 지금이 거룩히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죄사함 받을 주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죄인 줄 몰랐던 나 아버지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인 줄 몰랐던 나 내가 잘하는 줄 착각하면서 남을 판단했던 나 스스로 안전하다 스스로 거룩하다 실상한 죄와 더러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내 안에 모든 죄악들 내 안에 숨어있는 나의 교만들 내 안에 숨어있는 나의 아버지 청대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마다 갖지 못해서 죄악이요 보는 것마다 따라하지 못해서 안달나는 죄악이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인터넷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세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나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나는 이길 수 없기에 기도해야만 하는데 나는 기도해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저 더러운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여 세상이 부러워 세상 따라가는 것이 즐거워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스스로 잘했다 스스로 착각하면서 내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나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나 하나님의 특별한 심정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 그 마음도 모른 채 세상으로 뛰쳐나가 아버지 예배 시간에 늦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사정 가운데 휩싸이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도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여,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저 에서처럼 장자의 직분을 시가차는 식물을 한 그릇에 팔아먹었는데 이건 망령된 귀신 들린 일이라고 했습니다. 몸부림치고 회개했어도 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는 절망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성령님 제일주의, 예수 피 제일주의, 영생 제일주의, 천국 제일주의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 하찮은 것을 크게 여기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 요 놈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속입니다. 요 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계실 곳에 이님이 있습니다. 떠나가야 합니다. 육체 세포 세포 속의 질병도 떠나가야 합니다. 떠나가야 합니다. 나체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찮은 세상 것과 영원한 예수 피와 천국을 성령을 바꾸는 어리석게 만드는 귀신아, 질병아 떠나가라. 주의 종을 쓰셨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존귀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은혜의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